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1,219명에 대해 오늘 15일자로 특별 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합니다.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입니다.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는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됐습니다.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, 최규옥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, 조승구 전 인터엠 대표 등은 복권됩니다.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경제인은 총 15명입니다. 이 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, 현기환 전 정무수석,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